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동 공간 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가금 총사 레웨로 프로젝트 이제 3주차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버리 프로젝트 4주차도 한다라는 걸또 이제 같이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거의 일주일에 2랩씩 했는데 요번에는 1랩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65레벨이 되니까 이제 레벨업이 좀잘 되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여기서부터 이제 좀 65세부터는 레벨업이 좀잘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또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한 주차는 열심히 해서 66레벨에 마감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는 클래스 케어 때문에 홀딩 포지션이라고 하는 스킬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700 아데나라고 했는데 뭐 성세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780인가 790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 사냥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킬이 하나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원거리 명중이 66입니다. 근데 요 스킬을 쓰고 상세 정보를 보면은 86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달구 캐릭하고 좀 실험을 했습니다. 선몹이 있는 데서 컨트롤 하면서 좀 눌러봤는데 확실히 좀 딜이나 이런 게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뭐 공성전에나 이런 데뭐 사용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파티 사냥이나 아니면은 공성전 때 쓰면은 이제 좀 효율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총사가 좀 다양하게 이제 좀 실전에서 공성전이나 아니면 PK나 아니면 뭐 파티 사냥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좀 쓰일 수 있는 스킬이지만 이제 저처럼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어도 되는 스킬이고 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이제 좀 기억을 이제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5렙이 되면서 용의 계곡단전 1층에서 이제 그 더블샷으로 지금 계속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6레벨로 이제 무가금 총사를 마감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무가금 총사 레벨업 프로젝트를 이제 4주차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공간 부장 캐릭, 요정 캐릭으로 요새 이제 제일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게 다이아가 안 벌린다라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버리 4주차 프로젝트를 이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이아버리 무가금 다이아버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좀 저는 솔직히 장비를 좀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요새 좀뭐 다이아버리를 저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잘 벌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열심히 해서 얼마 정도의 다이아를 또 버는지도 4주차 프로젝트로 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또 거래량이 없어진 거래소에서 또 어떻게 다이아를 벌수 있는지 또 한번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서 66레벨을 목표로 해서 무가금 총사 프로젝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